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모델 장윤주 씨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장윤주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차분하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피아노 선율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항상 환상적인 카리스마로 무대 위를 압도했던 장윤주 씨에게 찬양이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 장윤주 씨는 웬만한 크리스천도 맡기 힘들다는 제자훈련학교 간사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때 유흥을 즐겼다던 장윤주 씨는 1년 반 동안 큐티를 묵상하며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면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대 위에서 작은 몸짓 하나를 취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장윤주 씨는 나는 하나님의 모델로서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CCM계에서 각광받는 최희원 프로듀서가 UNI의 첫 싱글 앨범 원띵을 발표했습니다. 최희원 프로듀서는 호미닛의 현아를 비롯해 가수 진아, 이문세 등의 곡을 편곡하며 가요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었는데요. 최근 다음 세대와 청소년 문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곡에는 최희원 프로듀서가 올해 처음 뽑았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정과 본질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달려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CCM 곡으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최 프로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곡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나라에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부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3범인 배우 정은택 씨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연기합니다. 극단 예배자가 20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베드로에 정은택 씨가 주인공을 맡은 건데요. 정은택 씨는 여러 구설수에 오르며 대중에게도 차가운 비난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성경 속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고자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기의 달란트를 사회에 많은 힘들고 지쳐있고 또 뭔가 기분 전환점이 필요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뮤지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제자가 돼가는 모습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